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큐브, 우리가 좀 메인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정은 사실 이제 폐암학회죠. 네, 폐암학회인데 오늘 임상 결과 9두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 하는데, 보면은 넬마스토바트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8일 오늘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뭐다? 국내에서 하는 거는 이게 FDA에 신청하는 거랑 국내 식약처에 신청하는 거랑은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하늘과 좀땅 차이다. 크게 반응하기 좀 어렵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까지 또 겸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행사는 7일에서 8일 오늘까지였죠.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가들이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쭉 보면은 반응 지속 기간은 더 늘어날 거다. 왜냐면은 제가 이 관회 관련해가지고는 뭐가 좀 파워풀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완전 관회가 나와줘야 된다. 완전 관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44명 중에 부분 관회만 한명 나온 거는 사실 막 그렇게 막 대박이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실예로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임상 1상인가 2상 가지고 박셀바이오가 11명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완전 관회 나왔거든요. 그거에 비교해 보면 중간 결과 44명 중에 부분 관회 한 명은 그렇게 또 강하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T큐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데이터,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부분도 딱히 지금 나온 거 없고, 여기서 보면 추가로 임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쭉 보면은 해당 연구 임상은 신청이 완료돼 곧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이거죠.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폐암학회에서 열리는 발표, 소세포 폐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에 또 오늘처럼 이게 그냥 뭐 중요한 데이터였다, 뭐 괄목할 만하다, 그래 놓고 지금 44명 중에 부분 간에 한명 나왔고 16명 추가로 대기 중인데, 거기서 만약에 절반 정도 막 나와줘야, 그래야 좀 이게 사실 좀 먹어줄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아니라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행히도 뭐예요? 한번 반등을 만들어 줬어요. 반등을 한번 만들어줬고, 추세를 좀 이어줘야 됩니다. 이 추세를 이어준다는 건 이렇게 역전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전시켜줘야 되는 부분. 역전시켜줘야 전저점 회복하고 다시금 물량 소화해주면서 윗골이 달아주는 흐름까지만 딱 기대할 수 있다. 그냥 지금 만약에 오늘 발표한 거 가지고 저걸로 그냥 이렇게 뭐또 폐암학회에서도 그냥 뭐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또 16명 추가로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다, 이래 버리면 씨알도 안 먹힌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의 반등은 뭐예요? 오늘의 반등.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과, 그래도 오늘 바이오 쪽이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사실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그 정도, 딱, 여기서는 만족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주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폐암학회니까 거기서 관련 ST큐브가 좀 진짜 눈 돌아가는 결과물들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 역시도 좀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딱 하나예요.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면 저희가 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4종목 딱 챙겨드릴 거예요.
네 종목 챙겨드릴 건데, 제가 어제도 공약 하나 말씀드렸어요. ST큐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네, 근데 ST큐브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지 않으셔가지고, 에, 아직 시간 남았죠? 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공식적으로는 VIP 종목 4종목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더 좋은, 더 많은 것들 안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무료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언제 다음 시간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